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내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내리에서는 매주 발표되고 있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의 논문들, 특히 이제 뇌과학과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간단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28일에 네이처에 퍼블리케이션된 또 하나의 뇌과학 논문을 공부해보도록 하죠. 오늘 논문을 소개해주실 네, 저는 권영태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하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카이스트 레인지과학과 아, 박사과정. 카이스트. 네. 네, 김세진 학생이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이 뭘까요? 먼저 저희가 살펴보게 될 논문은 그 미국의 UC 버클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에서 진행된 논문인데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저자가 두 명밖에 안 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서도 조금 재밌는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논문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점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논문에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될 대상이 되는 동물은 이제 벳, 그러니까 박쥐죠. 그리고 그 저희가 살펴보게 될 뇌의 영역은 히포캠퍼스라는 영역입니다. 히포캠퍼스는 저희가 보통 어떤 공간에 대한 정보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기억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결합하는 공간적인 기억,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 메모리라고 하죠.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도 보면 이 박쥐가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 박쥐의 히포캠퍼스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제목의 의미고요. 그 중에서도 한 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콜렉티브, 여러 마리 박쥐가 무리지어 있을 때 나타나는 히포캠퍼스에서의 뇌 활동을 분석해 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인식한다는 건 사실은 이 그냥 어디서든 어떤 특정 공간에서 내가 있는 위치 혹은 저기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이제 다른 나의 동족들, 나의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는. 네. 우리 축구하면은 공간 패스 해줘야 되고 네, 그렇죠. 누가 침투할 때 어디로 던질지, 네. 누군가는 어디 가서 수비를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스페이셜 정보에 들어가야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혼자서만 하면 안 되고, 여러 마리가 같이 무언가 이제 그 서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이 생겨날 거니까. 네.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 논문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또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가면 좋을 몇 가지 좀안 익숙한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도 새로운 동물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논문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동물은 박쥐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집트 과일 박쥐라고 해서 주로 이제 꿀이나 아니면은 과일 즙 같은 거를 주로 먹는 그런 박쥐가 있고요. 네, 피를 빨아먹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박쥐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여러 마리가 모여서 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익숙치 않아서 모르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고요. 그죠. 얘는 날 때부터 무리 지어서 계속 살죠. 무리에서 떨어지질 않고, 먹은 거 찾아다닐 때도 다 같이 날아가고. 네.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간이란 측면에서 나와 내 친구들이 놓여있는 이 공간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종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박쥐는 눈 같은 거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정보를 이제 에코로케이션이라 해서 소리를 주고 그게 돌아오는 걸로 이제 많이 물체를 인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체 생활을 하고 몰려다니면서 공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다 보니까 이번 연구에 아주 알맞은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논문이 다른 기존에 있었던 어떤 공간 정보들에 대한 논문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여러 마리의 동물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봤다는 점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세팅을 이 저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박쥐들이 좁은 공간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육장 케이지 안에 있으면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그 공간 이동을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높이가 2.5m, 넓이가 이제 5m, 5m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 박쥐들이 그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험할 때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아주 좁은 공간에다가 제한된 어떤 구조를 설치해놓고 딱 어떤 비헤비어를 하는지를 관찰하고 싶은데 그럼 사실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들을 관찰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특히나 이렇게 집단이 돼서 집단 사이에 어떻게 내추럴한 비헤이비어를 하는지 보려고 하면 이런 세팅이 꼭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멋진 세팅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여러 마리 집단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나 더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박쥐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색이 다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표시만 색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센서들을 전부 하나씩 다 다르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쥐들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신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여러 마리 동시에 측정을 하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들을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요소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넓은 공간에 동시에 이제 실험을 하려고 이제 레코딩을 해도 이 모든 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일종의 목줄처럼 박쥐의 행동을 좀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wireless, 그러니까 이제 선이 없는 무선의 센서들을 이용해서 정말 말 그대로 박쥐가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움직이는 그 과정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세팅만으로도 상당히 센세이션하네요. 네. 뭐 사실 와이어리스 레코딩 혹은 뭐 이미징 같은 것들이 이미 이제 디벨롭이 돼서 여러 번 쓰이긴 했는데 그것도 멀티플한 동물에다 놓고 네.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런 집단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동안에 히포캠퍼스 액티비티를 관찰한 점이 일단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 실험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면은요, 실험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넓은 공간에서 최대 5마리 정도의 매일 박쥐들, 그러니까 이제 수컷 박쥐들을 풀어놓고 이들이 이제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냥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측정한 건데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먼저 이 각각의 색이 다 이제 인디비주얼한 박쥐들을 뜻하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어떤 반복되는 패턴으로 공간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어떤 그 목표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사이클을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각각의 개체마다 자기가 쉬고 싶어하는 장소, 그 다음에 먹이가 있는 장소가 있고 그거를 날이 지날 때마다 반복하면서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 박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뉴런의 신호도 그럼 반복적으로 나타날까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히포캠퍼스에서의 그 세포들의 이제 액티베이션을 계속 측정을 하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이 셀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셀들이 특징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했던 게 이 박쥐는 나니까 이제 이륙을 하잖아요. 테이크오프를 하는데 그때만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셀들. 그래서 이 회색 화살표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뱅글 돌아서 옆으로 착지하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는데 그 출발하고 얼마 안 지난 시점에만 발화하는 이런 뉴런들, 이 셀들이 히포캠퍼스에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점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뉴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무작위로 발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동에 의해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조건, 개체, 마다 전부 특이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히포캠퍼스 셀이 어떤 특정 스페이스를 코딩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스페이스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에서 이륙이라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더 네. 특정적으로 발화를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과 또 스페이스와의 연관성이 결합된 어떤 정보를 코딩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박쥐가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이제 나타나는 뉴런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으로 이 저자들이 확인하게 된 것은 이러한 그 박쥐가 날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몇몇 뉴런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표현이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과연 사회적인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가장 단순한데 이 박쥐가 착륙하려는 지점에 다른 박쥐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거에 따라서 뉴런의 그 발화가 달라지는지.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단순한 공간이라고 하면 똑같으니까 누가 네. 있든 없든 똑같을 텐데 네. 내가 저걸 착륙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미 있어. 네,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 코딩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로 나타나 있는 이 왼쪽 위쪽의 그림이 그 실험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박쥐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똑같은 비행 경로를 다니게 됩니다. 네. 그 도착 지점에 새로운 박쥐가 있든지 없든지 네. 굉장히 반복적으로 거기를 그 향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박쥐가 있는 경우를 소셜이라고 네. 박쥐가 없는 경우를 논셔셜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름 붙였는데 그 소셜일 때랑 논셔셜일 때 이 유닛 120이라는 특정한 어떤 뉴런에서 액티비티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그리고 훨씬 더 발화가 많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타났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는 저 장소와 네. 아무도 없는 저 장소는 또 다르게 코딩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다음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거기에 있는 게 단순히 뭐 나무가 있고 뭐 돌이 있고 벽이 있어도 똑같은 거 아닌가? 저게 꼭 또 다른 박쥐한테만 반응하는 건가라고 저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직접 그 이 박쥐가 날아다니는 경로상에 오브젝트를 두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네. 단순한 오브젝트가 아니라 진짜 어떤 박쥐처럼 네. 그 먹이가 있는 지점과 박쥐들이 쉬는 곳을 왕복하는 어떤 무빙 오브젝트를 공을 넣어서 달아놨나 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제 연구자들이 참신하네요, 이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가짜 친구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실제 박쥐가 있을 때 그 네. 둘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보면 이 빨간색이 실제로 어떤 박쥐가 있는 경우고요. 이제 파란색이 가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친구, 네. 다른 물건이 심지어 움직이는 물건일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친구가 네. 거기 있을 때 특별히 발화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 걔가 있을 때. 네. 아, 되게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뉴런들, 이 히포캠퍼스에 있는 공간 뉴런들이 단순히 공간에 대해서만 코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와 같은 종, 개체를 지금 구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어떤 자기 물에 있는 어떤 특정한 박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때도 다르게 반응하는 뉴런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특정 그 개별 개체도 심지어 구분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내 친구 1번이 있던 자리 네. 내 친구 2번이 앉아있는 그 자리 네. 아무도 없는 그 자리가 다르게 코딩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친구를 160억 명 정도밖에 못 만드나 같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왜죠? 저희 세레벌 코텍스에 보통 네, 160억 개도 있다 하니까요. 네. 네. 160명만 만들어도 고시할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박쥐들이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코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이제 다음번은 훨씬 더 재밌는 거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비행을 하는 다른 박쥐를 봤을 때 과연 이 그 히포캠퍼스에 있는 스페셜 셀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 확인을 해본 뉴런인데요. 그래서 이 저희가 레코딩하고자 하는 박쥐 A는 어디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고요.
다른 박쥐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는 모습을 보고 그때의 어떤 뉴런 시그널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랍게도 이 유니80이라는 특정 뉴런은 그 이 날아다니는 박쥐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 액티베이션이 있었는데 갑자기 날아다니는 걸 확인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서프레션 되는. 그래서 마치 아 지금 저기에 내 친구가 날고 있으니까 내가 날려고 하면은 부딪혀서 가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뉴런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옵저베이션 자체는 내가 내 히포캠퍼럴 뉴런이고 공간을 뭔가 인코딩하는 뉴런이라고 생각되는 그 뉴런들인데 가만히 내 친구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있을 때조차도 특정적으로 날고 있으면 뉴럴 액티베이트가 확 감소되는 네. 이런 관찰을 했고요. 심지어 사실 이 실험은 굉장히 특이한 결과를 하나 더 갖고 있는데요. 쥐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눈이나 뭐 냄새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에코로케이션을 통해서 박쥐는 네, 네. 네. 박쥐는 에코로케이션을 통해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코로케이션이 그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서 에코로케이션에 대해서 반응하는 뉴런과 그다음에 지금 여기 유니82 날아다니는 다른 박쥐에 대해서 반응하는 뉴런을 이제 동시에 확인을 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에코로케이션을 하게 된 것과 그다음에 이 유니82와 같은 뉴런들이 반응하는 것이 이제 정확히 반대로 작동을 하면서 정말로 이 박쥐들이 저 날아다니는 어떤 그 다른 박쥐를 인식을 하고 이 뉴런을 서프레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네. 앞선 결과를 확인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박쥐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봤으니까 이제 좀 더 그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뉴런, 특정 뉴런 이렇게 해서 뉴런 하나의 행동만을 계속해서 관찰했다면 이번에는 그 측정하고 있는 뉴런들 전체의 퍼플레이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들이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은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그 비행 궤적의 끝에 이제 다른 박쥐가 있었던 것과 같이 소셜링 케이스와 논 소셜링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코딩을 해봤을 때 그 어떤 뉴런들이 그 소셜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그 액티비티가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그대로인 이 두 가지 이 네 가지 컨디션이 있어가지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실제로 그 소셜한 타겟이 있으면 그 소셜한 공간 정보에 대해서 발화가 변하는 뉴런들을 찾으려고 저번에도 나왔던 방법이죠. 주성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왼쪽에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두 가지 피처를 발견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분해를 하는 그런 요소를 발견을 했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디코딩을 해봤더니 네, 역시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떤 소셜 대상이 나타났을 때 액티비티가 변하는 그런 셀들을 따로 이렇게 이미징까지 진행을 해봤더니 히포캠퍼스 내에서 뭔가 클러스터 되어 있지는 않고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펑션을 확연하게 나타내는 네. 그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설명해 주신 분석들을 통해서 결국 이게 소셜이라는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모듈레이션 되는 뉴런들이 어떤 앤들인지를 찾고 싶었고 네. 찾은 결과 걔네들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디 한 군데 딱 모여가지고 야, 요 영역은 소셜 스페이스에 대한 영역이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뉴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 박쥐라는 동물은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 다르게 이제 자기와 똑같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있고 없고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고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인식하면서 비행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할 때 설사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도 다른 물체가 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확인을 해서 그것 또한 이제 자신의 어떤 행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그래서 공간과 사회적인 면모를 동시에 코딩하고 있는 어떤 셀들이 히포캠퍼스 안에 존재한다는 그런 점을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처음에 제가 상상했을 때는 이 다섯 마리 박쥐를 모두 한꺼번에 레코딩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건 아닌가요? 박쥐를 각각 레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놓고 이제 분석을 시도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제 찾으려고 한 것이겠죠. 아무튼 그 정리를 하자면 우리 뭐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네가 있던 그 벤치, 그죠? 네. 그냥 그 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던 그 벤치는 네, 그렇죠. 나에게 그냥 벤치와는 다른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그런 특정한 의미들을 사회적인 의미들을 코딩하고 있는 히포캠퍼스 뉴런들이 또 따로 있더라. 네, 그렇죠. 아. 적어도 그 벤치는 뉴런 하나 이상의 가치는 더 갖게 되는. 그렇군요. 네, 그런 굉장히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 연구에 대해서 질문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저 박쥐가 이동을 하는 그 경로상에서 또 발화를 하는 뉴런들이 있고 또 특정 동료가 머무던 자리에 대해서 발화하는 뉴런이 있고 네, 만약에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 집단에 있다가 다른 집단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혹은 이런 공간에 있다가 다른 공간으로 가서 이 공간에 더 이상 갈 일이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코딩하던 셀들은 그러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공간 자체도 쉽진 않은데 네. 사회적인 관계가 끼고 근데 이 관계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변하는 거죠. 네, 그렇죠. 누군가가 이 자리를 차고 있었다가 다른 동물이 차지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집단에 소속될 수도 있고 네. 새로운 새끼들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 뉴런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히포캠퍼스가 어떤 시냅틱 체인지가 일어나는 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영역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롱텀 포텐시에이션과 롱텀 디프레션 같은 현상들. 결국은 이게 굉장히 가변적으로 다른 뉴클리어스와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 변해질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제 살에 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사람 간의 관계도 뭔가 기억과 시간이 이제 점점 변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박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뉴런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기억이 이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런 기능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질문까지 받아봤고 또 사실 또 굉장히 많은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은 궁금증을 또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잘 아는 분야는 좀 더 좋은 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댓글이나 이런 곳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또 우리가 대답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이걸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자기 의견을 올려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쥐에 대한 아주 창의적이고 히포캠퍼스의 그 소셜 스페이스에 대한 인코딩을 다룬 재밌는 논문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